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탁구 신동 출신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8강전 승리에 이어서 중국의 첸멍 선수를 상대로 4강전을 펼쳤습니다. 8강에서도 90분 7세트까지 가는 혈전을 펼쳤는데 단 하루 만에 정확히 15시간 만에 다시 경기를 가진 건데요. 고된 경기 일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로 신 선수는 엄마의 주먹밥과 바나나를 꼽았습니다. 선수의 먹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바나나에는 당류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체력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 차가운 것만 찾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통곡물이나 과일 등 좋은 탄수화물을 잘 챙겨 드시고요. 삼겹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소화 시간이 길어서 에너지가 저하된다고 하니까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꼼꼼히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오늘은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에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 주차와 충전 경쟁은 물론 전기차 운전자와 일반 차량의 주차 갈등도 크게 좀 늘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광양 지역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 간에 주차와 충전을 두고 갈등이 잦아지고 있고, 또 전기차와 일반 차량의 주차 갈등 역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양 지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2,745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관내 충전 시설이 1,52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 광양 지역의 충전 시설은 전기차 등록 대수 대비 55%에 불과해 전기차 운전자들 간의 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광양 지역의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10만 477대에 대비하면 전체 전기차 등록 비율은 2.7%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과 주차 갈등이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과 주차 시설에 대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충전 방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광양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홍보 활동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22년 친환경 자동차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1,148건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구역의 방해 행위라 함은 그 자리에 일반 차량이 그냥 주차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면서 전기차와 일반 차량 운전자 간의 갈등 양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는 실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주민신고제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종류를 보면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충전할 수 있는 기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 구역에서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 또 충전 구역의 시설이나 또 이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 광양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전 구역 과태료는 충전 시설의 고의 훼손의 경우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충전에 대한 각가지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주민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신고가 가장 많았고요. 또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횟수가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광양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정기적인 안내 방송이나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행정기관의 계도나 단속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배려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정주 여권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지역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을 내년 6월에 착공한다고 하죠. 네, 순천시가 소각장 설치 입지 지역인 순천시 연양뜰 1원에 3,538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 순천시의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계획 수립 이후 이 4년 만에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가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천시 연양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숙박시설과 단독주택, 또 타운하우스, 또 7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240여 명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순천시의 연양뜰 개발 사업, 올해 순천시가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는데요. 순천시는 연양뜰 복합화라는 도시계획에 따라 연양뜰 1원에 예술의 전당과 국제규격의 수영장, 또 공공자원화 시설을 갖춘 융복합 미래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도시개발 사업에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순천시는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에 정주 여권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순천시는 연양뜰 개발 사업을 위해 현재 보상 절차를 받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 중인데요. 보상협의회는 주민대표 3명과 전남도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순천시가 임명한 감정평가사 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순천시의 연양뜰 개발 사업, 진행자님 지적대로 그동안 순천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 개발 수익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네. 순천시가 가장 최근에 공영 개발로 추진한 순천 5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 공동주택 부지가 밀집되고 또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 순천시는 그동안 제기된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공영 개발 논란에 대해 연양뜰 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공청회나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개발 계획을 보완해왔고 주거지역은 작은 블럭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시설을 50% 이상 차지하도록 해 정주 여건 조성을 우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연양뜰 개발 사업 3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오는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2029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 삐걱대고 있다고요? 네,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1원 215만 2천 제곱미터에 타워형 레지던스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2017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겨우 사업 진척률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상 완공 시점인 2029년에 이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현재 2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를 담당했던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착공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는 1,3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시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를 연결하는 공사인데요.
오는 2026년 말 공사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들어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신월동에서 야도간 기초공사와 야도에서 대경도간 주탑기초공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사업 공정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도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일부 공사가 지체되는 상황인데요. 사업이 원래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진행자님 말씀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이 경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남양건설 외에 금강기업과 주식회사 3호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 공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경도휴양단지 관광개발사업 주무행정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신임 선양규 청장 직무대행이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경도를 방문해 입장을 냈습니다. 네. 선양규 청장 직무대행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 규모와 호텔 브랜드 등의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당초 제시한 대로 사업 내용이나 기간을 맞춰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행정 역량이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여수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여수 중앙동 해양공원 일대에는 일정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나 여수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네, 평소 주말에도요 여수 이순신 광장 일대 주차장이나 골목은 주차를 하기 위한 차량들을 혼잡합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 사이에서는요 주말에 이순신 광장 일대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때는 가면 안 되는 게 맞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말을 앞둔 어제와 오늘 정오 시간대에 이순신 광장 로터리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량과 또 통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한 거죠. 네. 오전 11시쯤부터 점점 통행하는 차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돌산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퇴실하고 나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순신 광장으로 진입한 차량 수가 늘어났는데요. 네. 이순신 광장 일대 공용 주차장인 이순신 광장도 주차장, 진남관 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중앙로와 이 사이사이 골목의 정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교통사거리, 여수 경찰서, 해안공원까지 이어진 도로가 극심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이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이 줄을 이으면서 차량 통행도 힘들어졌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여수에 관광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주차가 힘들 정도로 주차 문제, 교통 체증 문제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관광객들에게 들어보시죠. 본지암이야. 경기도 광주야. 도로야? 불편했죠. 관광객이 돼서 없어요. 그 중간에 주차장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아니, 한참 했어요. 저 어시장 저기 주차장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자리 있어서 심각하죠. 예, 처음 왔어요. 이 정도면 생각해봐야지. 아무튼 주차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이런 시간이요. 그때도 좀 그랬는데 유독 이번 주가 조금. 이제 차들이 빠져나가야지 이제 가는데 주차하려고 다들 대기하시고 하니까는 그러다 보니 막히고 이제 교차로도 많다 보니까 막히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까 힘드네. 이거 가운데 대기 심하던데. 이거 가운데. 신호도 없으니까 대기 붙잡은. 아, 이 5월에는 오거리하고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오거리가 이순신 광장 로터리 말씀하시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 그 저기 멀리 있는 어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풍물시장이죠. 풍물시장까지 네. 가서 차를 대고 이순신 광장 일대까지 걸어서 네.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거리를 얼추 계산했더니요. 한 700m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뭐 1km 가까이 되는 네. 거리인데 어제 오늘 전남 전 지역이 지금 폭염 경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날씨에 그 거리를 걸어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목소리에서 약간 지침과 좀 힘듦이 물씬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도 덩달아 불편감을 지금 느끼고 있죠. 네, 시민들은요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순신 광장 일대가 정체가 되면서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차들이 뒤엉키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고요. 큰 도로도 정체가 되는 상황이라 골목에서 차량이 빠져가지 못해 계속해서 정체되는 겁니다. 또 잠깐 관공서나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인근 상인들도 불편을 느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손님이 올 수 있는데 네.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손님들이 그저 물건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근처에 굉장히 많은 그 상가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은행도 많이 있는 거리가 중앙동 일대 거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일단 차들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필요한 업무나 뭐 내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상인들은요.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들 더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장사에는 도움이 안 된다. 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쪽 주인은 주차장이 없잖아. 이런 휴가철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사람들이. 애지서 온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휴가철 아닐 때 평소 때는 차가 안 밀려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차들도 없어 그래요. 차는 많이 오고 예지에서 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주차 공간이 불편하다 그러지. 당연히 오지. 차들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차들 데가 없어. 차들 데가 없어 가보러 와요. 지금 최고 이제 15일, 16일, 17일 계속 깍깍 찰 거예요. 회계로 주차장 만들 수 있게 더 있어? 네. 휴가철이니까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부러라고 하시는 상인분들인가요,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막상 가게로 진입하려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발길을 되레 돌려버리는 네, 맞습니다. 사람들, 또 시민들, 관광객들도 많이 있다라는 좀 불평,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차장 문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여수 자체의 공영 주차장 면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보기에 딱 보니까 그 주차장들이 몰려 있긴 하지만 구도심으로 확 더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길 곳곳에 전광판에 이순신 공원 아, 그 광장 주차장 만차라고 미평동에도 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봤어요, 오늘. 네, 네, 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극심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애초에 차를 가지고 가려면은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의도겠죠. 네, 맞습니다. 뭐 중앙동 일대에는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다 만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대에는요. 네.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면수가요. 총 23,351면입니다. 전체 면수를 봤을 때는요. 높아요. 주차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타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면이군요. 그런데 관광객이 몰리는 이순신 광장 일대 주차장 면수가 만차한 상황이라 이 주차장이 심각한 겁니다. 네. 이런 주차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수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수시 주차장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역은 이 주차 환경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대한 활용으로 목적하고 있는데요. 피서철이나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인 정체라고 여기기보다는요. 이 관광객 유치와 성공적인 선박람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 맞춤형 주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하는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웠죠. 지난 한 주간 진짜로. 김대희 총장님. 네. 너무 더웠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김해 봉하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온 이유가
한 100명 정도 우리 한국 YMCA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 한 100명 정도가 봉하마을에서 임진강까지 통일을 기원하는 자전거 국도순례 출발을 했거든요. 네. 여섯 쪽 청소년들은 한 11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 날 그 김해 봉하마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요. 네. 열심히 해라 하고 저는 자전거 안 타고 바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 작년에 여수에서 출발했고요. 네. 아마 내년에도 우리 여수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 폭염 쪽이지만 제가 아침까지도 오전까지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도 안 다치고요. 오. 지금 수원을 통과 중이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요일 날 임진강에서 12시에 해단식을 할 건데요. 네. 아이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한 30명 되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근데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가는 거 보고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 꿈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600km를 하루에 100km씩 자전거를 달리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덥다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그러게요. 응원하고 박수치고 할 건데요. 아마 건강한 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네,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완주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 지난주 토요일 저희 방송 끝나고 토요일 날 여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죠. 여기 위원장을 신정훈 나주 출신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 위원장께서 친히 그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와서 여순 유족들과 여순 관련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큰 성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구만요. 그 공부 모임에서 여순 관련된 문제와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 국정감사 안에서 여순 사건 위원회를 위해 국정감사 이전에는 업무 보고도 좀 받고 국정감사 때는 피감 기관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좀 성과들이 있었고 네. 본인들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여야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21대의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조직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고 사건 관련된 처리 속도나 주도성들 너무 가지고 너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문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7월 29일 날 연관돼서 지난 5월 28일 날 여순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여수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순천역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좀 소란스러웠었죠.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학 때 학생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조사에서 굉장히 떨리고 예, 그러나 굉장히 경찰에 계신 분들도 정중하게 또는 이 사건의 내용의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혹여 뭐 하여튼 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정말로. 아, 떨리더라고요. 은근히. 경찰서든. 경찰서라니요. 좋은 일로도 나쁜 일로도 가지 않는 것을 좀 잘 할까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두 분 다. 자, 그럼 본격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자마자 임명장도 받지 않고 방통위로 출근을 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극우적 발언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임명 강행이 결국 됐고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이끌던 인사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총평과 함께 또 지역에 미칠 또 지역 공영방송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이제 법적 기구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야당뿐만 아니라요. 언론이나 시민사회, 뭐 정치권 내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물이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나 도덕성 그리고 정치 능력 자체도 최악이었고요. 물론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구구적인 역사관 그리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좀 가치관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관으로 임명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아바타를 심어놓은 거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저는 일정하게 수긍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상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과연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과연 임명을 했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네. 야당은 역설적이게도 이번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업무가 불법적 행위라면 탄핵을 바로 돌입하겠다는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제 탄핵 본회의에 탄핵을 의결하면서 결국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실 국민들 한 80%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강행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아니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이건 그만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제 강행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시민사회나 국회에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좀 따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이번 임명 청문회 보시면서 김석 총장님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직자는 어떠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언론인은 어떠해야 된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어떠해야 된다. 누가 지침과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관련된 뭐 법적 조항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3일간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극우적 발언과 굉장히 잘못된 머릿속에 대한 사고. 저는 이 머릿속에 있는 사고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정치 이념이랄지 사상을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 MBC 사장 시절 그리고 MBC에서 근무할 때부터 본인이 썼던 법카랄지 이런 것들의 말도 안 되는 관련해서, 예, 네. 사용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하게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임명되고 있는 장관들 또는 어떤 기관장들의 모습들이 거의 일관되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은 MBC 출신이 MBC를 망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 종족주의랄지 이런 식의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 뭐 학 뭐 이런 원장으로 가서 또 사도광산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강제노동을 빼버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용인해줘버리는 방식으로 이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이걸 내버려두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뭔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을 뭔가 이렇게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전 국민들이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취임 당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바로 속도전을 냈습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80여 명을 심사를 하고 바로 선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영방송 KBS를 이제 친정부적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친윤석열 인사들로 다 물갈이하면서 KBS 사장을 바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영방송 KBS를 땐륭방송 혹은 완전 망치게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은 MBC밖에 없어요. MBC가 그나마 우리나라 전체 여론 지형에서 거의 90%가 뭐 종편이나 아니면 보수적 성향인데 그나마 공정한 방송으로서 기능은 MBC가 마지막 유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MBC마저도 KBS처럼 땡륜 방송으로 장악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예 MBC를 KBS보다 더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걸 민간 방송으로 민영화시켜서 팔아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첫 단추가 일단 MBC 사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MBC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할 수 있는 건 싹 민영화 시켜내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공영 방송 MB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하고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구구 유튜버들이 혹은 또 뭐 구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싹 시사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어떻든 정부의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MBC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좀 걸리지만 1, 2년 사이에 민영화이어도 YTN도 공영방송적 개념이었는데 완전 민영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 입장을 좀 내보인 거다. 그러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부터 포함해서 이준숙 현 위원장까지도 물론 본인은 뭐 한 달 만에 탄핵당하고 일주일 만에 쫓겨나더라도 정권 입장 속에서는 어떻든 네. MBC를 못 쓰게 만들거나 민영화시켜서 팔아먹는 거에 좀 뭐 주력하는 방식이라면 뭐 이준석이가 뭐 역사적 죄인이 되더라도 정권 차원에서는 전혀 불쌍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을 이번에 선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바로 뭐 하루 임명되자마자 네. 바로 두 명 한 명도 없었던 이사회 구조에서 딱 두 명 구조 두 명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싹 그리고 박문진까지 포함해서 이사들을 싹 선임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나갈 줄 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기구는 그 약 형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협의기구의 행정기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결정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것 위원회 같은 것들은 협의 기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2인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체제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에 맞게끔 적어도 공영방송, MBC, KBS, 그다음에 EBS 정도는 이사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명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좀 언론 보도가 되길 바란다. 이걸 우리 흔히 방송 장악이라고 독재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정부나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 지금 현재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정 절차거든요. 그럼 80명의 이사 후보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서류 심사를 먼저 해요. 심사를 하죠. 80명의 네. 서류 심사를 하는데 2시간 택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이틀은 걸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서류 심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예요? 면접 심사 통해서 결정해요. 이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2시간 말이 2시간이지만 2시간 동안 회의해가지고 결국은 박문진 이사들하고 KBS 이사를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명의 위원이 그 이미 어디선가에 받았을 명단을 그냥 확정하는 회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성격을 떠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행정 절차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예. 근데 예. 그렇죠. 저도 보기에는 결국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은 저는 박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고요. 9명 이사 중에서 여권 인사 6명을 장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박문진을 장악한다는 것은 MBC를 네. 장악하게 된 뜻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 네. 관련해서 이 네. MBC 나아가서 또 저희 지역 방송 여수 MBC를 포함한 지역 공영 방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김석 총장님은 여수 MBC 시청자 위원회 위원이시죠? 위원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수 MBC 사장님 어떻든 이제 임기를 채웠죠. 채우고 이제 결국 여수 MBC는 지배구조가 중앙 MBC가 51%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49%가 물론 이제 여수 MBC는 주식회사니까요. 52%를 중앙 MBC가 가지고 있으면서 MBC 사장이 결국 여수 MBC 사장을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 중앙 단위의 MBC 사장이 바뀌면
결국은 이 사장이 아마 틀림없이 구구적 생각을 가지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임명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여수 MBC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질 건데 어떤 사장이 올지도 눈에 뻔해요. 네. 그러면서 결국 여수 MBC가 지역에서 가졌던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들을 저는 흔들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고 물론 이제 MBC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앙단이 전국적인 MBC에 가지는 위상 못지않게 여수 MBC에 가졌던 지역의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었던 다양한 뉴스적 프로그램들이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거나 지나치게 그리고 인적 조정도 갈 것이다. 수익을 가져야 되는 구조로 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중앙당이 전체가 민영화된다면 지역 MBC도 민영화의 수순을 철저하게 가질 거라는 좀 뭐랄까 약간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불입니다. 아니 이게 그야말로 흔들리는 촛불이죠. 바람 앞에.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사장 교체는 뭐 불을 보다 뻔한 거고 우리도 여러 차례 경험했잖아요. 그 MBC의 사장이 교체되고 나서 지역 MBC의 어떤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 김대중 총장이 말하는 것을 떠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는 이 여수 MBC뿐만 아니라 저는 이 라디오 전망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라지나요?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살려내야죠. 이 전남 동부 권역에 있는 유일한 시사와 관련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언론들이 차단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걸 넘어서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국회 국민 모두가 함께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예.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예. MBC 같은 경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1990년에 어떻든 민주 언론의 입장을 가지고 노동조합 역사도 한 30년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역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어떻든 이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울 MBC 사장이 지역도 결국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종편보다 더 못한 방송으로 만들어놓고 민영화했을 때 여수 MBC가 어떻든 지역에서 네. 건강한 조직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야당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예고했습니다. 탄핵과 사퇴라는 이 강대강 대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좁은 인력풀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좁은 인력풀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이 행정인력 그다음에 정부 운영 방식 그다음에 뭐 장관이랄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좀 이런 말을 꺼내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망상이 좀 드러나는 게 독재적 망상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속도적으로 행정 절차를 위반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탄핵의 어떤 헌재 이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중지 기간이 상당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길어지는 과정에서의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좀 거세질 것 같고 그 6개월이 MBC도 풍전등화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과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니, 왜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네.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좀 권력을 쥐었으니까 아, 그래 좀 지나치긴 하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되는 내용을 넘어서는 과정에 좀 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30년 동안 검사로서 생활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해 왔고 그렇게 본다면 아, 우리나라 검사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게 사회적 관점,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 물음표를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만큼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과연 검사로서 30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러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관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식견과 이런 판단을 용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업자등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검사가 네. 과연 세상을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네. 문제 속에서 그 좁은 인력풀은 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최악의 좀 정권을 국민들은 경험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와 함께 김문수 경제사회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석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 부분을 자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사회위원장 하면서 그 노동관계랄지 노동을 폄하하고 노조를 폄하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국회의에 출석을 해도 거의 뭐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극우적 발언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해놨으니 앞으로 이 정부와 노동관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강대강으로 갈 상당히 이제 사회적 불안에 씨앗을 심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청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식의 인사는 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조항은 노동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33조는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들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헌법 제33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고용노동부예요. 네. 그럼 고용노동부는 기재부라든가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네. 그 가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특히 김문수 지명자는 경기도지사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서 최선봉에 섰고 가장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를 거의 뭐 불법화하고 김정일 뭐 거의 뭐 추종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노총을 혐오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네. 과연 이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그 용감함, 그 이 대범함, 또 그것을 노동을 정상화시킨다고 판단하는 이 대통령과 또 거기에 수긍하는 이 고용노동부 70중반이죠. 이 김문수 장관 지명자를 놓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좋은 사람을 심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국민들은 말 그대로 좀 의의가 없는 상황.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 후보자 역시 그 과거의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소방서 갑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노동계와 야당의 공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임명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는 윤 정부 들어와서도 상당 부분 노동정책 관련된 후퇴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랄지 어떤 노동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 뭐 인식 자체가 너무 이념화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노동 탄압의 방식이 기업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파업을 일으키고 나면 어차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노랑봉투법이랄지 이런 게 좀 제기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손해배상 폭탄이 노조의 파업을 막는 특효약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대단히 말도 안 되는 극우적 발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용노동의 정책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뒷걸음을 쳐져 있기 때문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이 되면 더 후퇴할 것이다. 네네네. 네, 후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선진사회에서 가져야 될 노동과 그다음에 기업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기업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노동정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국제적 기준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랬을 네. 경우에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떨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네. 앞으로 정책 변화와 함께 지역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도 같이 풀어주시죠. 일단은 김문수 내정자가 결국 이제 장관 임명되면 그동안의 경사 노위뿐만 아니라 평소에 김문수 지명자의 노동 정책이 원칙이 있어요. 그 정년, 고용 연장, 그리고 정규직
이걸 굉장히 극혐하는 발언을 쉽게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규직은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 형태에 늘릴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65세 나오면서 정년연장 이야기가 모든 직장에 이야기 되잖아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도 60세에서 62, 3세,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말들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함부로 깰 거다. 그리고 정규직화된 흐름들을 계약직화 많이 전환시킬 거고 기업 자율에 맡겨서. 예. 그리고 정년연장은 사라질 거다. 사라지고 더욱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낮은 임금 체제를 만들 거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만 원대로 가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는 올리기 힘들 거다. 김문수 장관 체제에는. 이래 되면서 결국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노동조합도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들을 축소해 나가고 고용연장도 반대하고 그리고 사측의 입장들을 중히 여기는 노동정책이라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가장 반대할 건데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더 많을 거고 정부는 방관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력하게 해나가는 극한적 대립이 저는 노동 현장 단위에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지역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전남 동북권 지역은 산업도시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남 지역은 전남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극한 대립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산업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데다가 뭐 아리백부터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의 환경 변화 또는 뭐 어떤 집단 해고랄지 아니면 임금 삭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눈을 보듯이 뻔할 텐데 만약에 그 노사 간의 관계가 뭔가 협력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김문수 후보자라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뒤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노동자들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정부의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 또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춘투 뭐 추투 이 과정에서의 극단적 어떤 대립이 우리 지역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왜냐하면 뭐 어저께도 저희도 이제 그 노동조합 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회사마다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이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정규직 자리를 사내 하청 내지 협력업체화 시키고요. 객가 시켜내고. 정부가 오히려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될 걸 안목주는 묵인하는 상황 속에서 예, 예. 노동조합도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네, 걱정스러운 많은 분들이 예견되어 있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려하고 있는 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근 대통령 인사에 대한 총평과 함께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공영방송이라도 꼭 지킵시다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